세척 방법. 세척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 쓰면 됩니다. 끝. 네. 다른 거 쓰면 다른 데 놓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뭐 세척 시기? 그 디시워셔. 네, 디시워셔에 넣으면 안 되고요. 비누, 세제. 베이킹소다. 그리고 수수미 너무 쓴 걸로 쓰면 안 돼요. 네. 약간 스크래치나 이렇게 키스 생기고 오히려 망해져요. 맞아요. 안 돼요. 되게 안 좋아요. 그냥 물로만 씻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면 그걸 바로 그 세척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당연히 씻을 때는 이거 다 분리한 다음에 씻어야죠. 왜냐면 여기는 커피가루 남아있었고 그래서 커피가루 먼저 빼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이거 물로 하고 되고 물로 하면 되고 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말릴 때? 건조시킬 때는 그냥 이렇게 조금 그 뭐지? 공기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말리도록 해야 되고 이거를 분리 나 해본 적이 없어요. 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몇 년 동안이나 지금 아주 많이 사용하면 여기 안에 커피가루 이렇게 남았을 수도 있는데 이거 분리하고 세척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이건 잘 안 해요. 굳이? 굳이 안 해요. 진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좀 매니아적으로 있고 전 또 아주 깨끗하게 사용하고 싶으면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거 분리하고 사용 그 이렇게 세척해도 되기도 해요. 물로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조립할 때는 완전히 건조한 상태로 조립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뭐 곰팡이나 뭐 되게 안 좋죠. 그리고 오히려 저는 건조할 때 이거 안에 안 넣고 이렇게 해요. 이거는 살짝 이렇게 다 돌리지 않고 이거 위에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보관해요. 안 쓸 때. 오히려 뭔가 좀 다 분리하면 뭐 습기 뭐 하지 다 봐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두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